저는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합격생 허입니다. 고려대학교 장점이요? 캠퍼스가 되게 크고 예쁘게 생겼고, 그래서 캠퍼스만 이렇게 돌아다녀도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아, 저희도 빡세고 과제 엄청 많고 지금도 드로잉도 엄청 해야 되고 그래요. 처음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들어가면 바로 먹자 골목 있고 카페도 많고 되게 학교 근처에 놀 때는 많은 것 같습니다. 어릴 때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고 디자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진로를 정하다가 자연스럽게 미술 전공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입시하면은 그런 시각 디자인 중에서도 막 세부적인 거를 많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. 그래서 다양하게 공부를 해보면서 더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. 수능 공부는 그냥 일찍 시작해서 꾸준히 3년 내내 수능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양한 자료를 제공을 해주셔서 그 실기나 입시 유형에 대해서 딱 파악을 잘할 수가 있었고, 이제 시간 재고 뭐 기출 시험을 본다든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손이 빨라지고 점점 늘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. 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다른 학생들 그림 보면 다 완전 밀도만 높고 진하게 그리는 학생들이 많았는데, 그래서 오히려 좀더 조형적이고 좀 다른 구성을 통해서 그린 그림이라서 제게 그래서 뽑힌 것 같습니다. 바와흐스 위대유씨 화이팅!